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신용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협상단이 파리 총회에서 어떠한 논의를 하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1년부터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점점 고조되고 있죠. 그에 반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후변화에 대해 큰 관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기후변화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파리 총회에 저도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로서 참석합니다. 우리 센터는 국내의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사이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 기업,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기업, 시민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대 등을 위한 대한민국의 관, 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제가 국제대회 출전을 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외국분들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 줄 겁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전 지구적 공동 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파리 총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